여러분, 그 책은 우리가 이 등기법부터 돼 있는데 제가 무슨 저 등기법을 못해서 지적부터 하는 게 아니라 등기법을 더 잘하는데 여러분이 등기법 그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이죠? 추세로 봐서 등기법을 1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점수가 나오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 물론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문자도 오고 막 그러는데 저 뭐 지적법 11개 맞고 12개 중에서 11개 맞고 등기법도 10개 맞았습니다. 막 고맙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애 아프지.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래갖고 이 등기법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 나오는 게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갖고 그래서 뭘 자꾸만 하자는 게 지적을 해갖고 지적을 열심히 해서 지적을 10문제 정도는 확실히 맞자. 그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더 뭐를 신경 써야 되니까 지적법을 신경 써야 돼요. 등기법은 하라는 대로 하라는 제가 중요한 거라고 이거 나온다고 하는 것도 많아요. 양이 많아. 양이 많은데 그래도 등기법은 한 2년 하면 모를까 1년 해갖고는 점수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어디 모 지역에 어느 분은 이 3년을 공부를 했는데도 지적은 3년 했으니까 점수가 잘 나와요. 10개씩 나와. 어릴 땐 11개 맞고. 근데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이 3년 동안 3개 맞았어요. 3개. 그 3개 맞았다는 건 1년에 하나씩 맞았다는 얘기죠? 안 하는 게 낫지. 그런데 이제 4년째 공부하는데 거기 이제 그 안 사람이 한 얘기 한 거야. 뭐냐면 자기 남편한테 거의 그 하는 얘기가 거의 무시투지. 너 대학 다니니. 그 한마디를 하니까 4년째 학원 다니니까 너 대학 다니니. 한마디 하니까 이 마누라가 그 얘기 딱 하면 남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꼭지가 돌겠어요. 열받았어요. 그 열받아갖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는 그 형부의 나이가 64세인데 60부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어디 가면 피곤하면 그 사우나 가서 어디 그 이 탕에 앉아갖고 이렇게 정사 이거 하는 게 유행이야. 근데 이제 그 암기방법 그 날아지는 거 있죠? 그거를 코팅을 해갖고 목욕탕 갖고 목욕탕 그 앉아 찜 그 탕에 앉아갖고 그 비닐을 물에 띄워놓고 이렇게 공부한 거야. 그렇게 열심히 한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지. 근데 그 안 하다가 이제 뭐 때문에 한 거야 지금. 너 대학 다니니 그 한마디에 삐리 빠져 그 열받아갖고 그래서 붙었어요.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갖고 등기법도 한 10개 맞았고 붙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공부하다가 안다면 그 남편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너 대학 다니니. 자기한테 자극을 한번 주라고 얘기해갖고 그렇게 자극받아야 되죠. 응? 여튼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기도 절실해야 됩니다. 자극받고 절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붙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책 뒤편에 있는 뭐부터 지적부부터 이제 출발해서 그 일단 기본적으로 제 계획은 뭐예요? 지금 뭐 1월달 2월달이니까 하여튼 2시까지는 꼬박 합니다. 2시까지는 꼬박 하고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면 그 마지막 있죠? 2월달이 있죠? 2월달이 지금 2월달이 명절하고 우리는 상관없죠. 그 주가 상관없는 거죠. 그 2월달에 진도가 만약에 못 끝나면 점심을 안 먹고 왜 점심 먹으러 갔다 들어오려면 귀찮아요. 추워 죽겠는데. 그러면 점심 먹고 그때 진도를 봐서 본인들이 그 김밥을 사오든가 아니면 한 끼 굶었다고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그 저 1대1 마트 가서 이렇게 무슨 저 과자 같은 거 사갖고 와서 그 한 끼를 먹든가 먹으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먹으면서. 무슨 말 이해하시죠? 아무리 이게 먹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 중간에 뭐 밥 먹고 하고 그러면 또 밥 먹으러 한 시간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럼 밥 먹으러 갔으면 여기 올 것 같아요? 집으로 갈 것 같아요?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공인중개사는 거의 나중에 7, 8월 되면 보강도 해야 되고 뭐 그 특강도 해야 되고 그래갖고 거의 쉬는 날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우리가 12월 달에 공부한 걸 약간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하는데 자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하고 뭐는 이 등기부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대장이라고 하는 게 있다. 토지대장이면 되자. 우리가 뭐예요? 지적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공시법이니까 공인중개사가 뭐예요?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뭐 하려면 중개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는 뭘 볼지 알아야 돼요. 이거 등기부하고 대장은 볼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자 우리가 형식으로 생긴 게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을과 있다. 그죠? 을과 있다. 그러면 이 표제부는 말 그대로 표제부니까 표제부니까 표지상이에요. 토지나 건물의 표지상이니까 토지나 건물의 표지상. 그러면 우리가 대장에 이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중에서 지적에 관한 법만 배운다 그랬어요. 그럼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 땅짓자 땅에 대해서 뭐예요? 국가가 세금을 걷습니다. 근데 원래는 땅은 국가가 나리는데 그 지자체 있죠? 지방자치단체한테 네가 니네 살림을 하려면 세금을 거둬 재산세라는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이 세금을 거두라고 이렇게 위임해줬어요. 위임해줬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어디에 옛날 그 지적이라는 개념은 조선시대 때는 자 땅이 다 임금 거니까 이 땅에 대해서 세금을 거둬서 뭐예요? 쌀이라든가 우리가 뭐예요? 포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뭐예요? 쌓을 적 세금을 창고에 쌓아놓죠? 그래서 뭐라고 제목이 뭐예요 이거? 지적이다 그런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장을 만드는 이유는 뭘 걷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이 대장에는 뭐가 써있냐면 공시지가 자기네 개별공시지가 있죠? 개별공시지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96년부터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왜? 땅값이 싼 데는 적게 땅값이 뭐라고? 비싼 데는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한 반드시 뭘 만들어야 돼요? 대장을 만듭니다. 그러면 순서가 등기부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대장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대장 먼저 만들지. 대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대장을 만들어 놓고 뭐예요? 만들어 놓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 매립해서 이 사람한테 소유권을 취득한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거두려면 이 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대장에는 소재 충청도 그 다음에 땅 번호 지번 그 다음에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500제곱미터입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꼭 뭐예요? 그 인터넷 들어가서 그 12월 달에 그 첫 시간 있죠? 오리엔테이션 한 시간 있어요. 어? 그걸 꼭 들으셔야 돼요. 오리엔테이션. 어? 들으셨어요? 멘티에 오신 분? 아니 아니 저 뒤에 계신 분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아 예. 웃는 모양을 보니까 그 어디 보니까 저게 강의냐 코미디지. 누가 그렇게 써놨더라고 보니까. 어? 그걸 써놓은 것 같아. 저게 강의냐 코미디지 그래갖고 내가 그래서 나 그거 보고 한참 웃었는데 내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 안 해야 되겠구나 이게 사람들 눈에는 코미디를 비치는구나 그래서 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거 졸리신 분은 꼭 그 아까 빨간 옷 입으신 분 그 꼭 그 1교시 꼭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 꼭 들으세요 그거 어 그다음 그 졸릴 때 들으세요 졸릴 때 그때 잠이 깍 깹니다 그게 거의 코미디 프로 같아요 그거 어 그 꼭 들어야 돼요 그거 그거 들어야지 좀 이해가 됩니다. 그거. 자, 그래서 대장이 만들어지면 이 대장을 만들어지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뭐 하게 되면 사망하게 되면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거. 상속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민법 몇 조에 997조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상속인이 죽은 사람인지 상속인이 죽은 사람인지는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 죽었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자, 아들내미가 아들내미 뭐예요?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뭐 한다 그랬어요? 부동산을 팔려면 이 등기부 보존등기 신청해서 등기부를 만드는데 이 표제부에는 말 그대로 표지상 어디 토지나 뭐예요? 토지의 이 표시상 소재의 지번 지목 면적이 그대로 등기부에 써있다. 충청남도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얼마라고 이거? 5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1번에서 누구? 소유권 보존등기인데 자 보존등기인데 절대 등기부는 절대 죽은 사람 이름을 쓰면 안 돼요. 자, 누가 쓴다? 살아있는 사람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분명히 얘기 들었죠. 죽은 사람 이름으로 보존등기 하면 안 된다고. 어? 또 누구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들었잖아, 지금. 그 시험 전에 하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소유권 보존등기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자, 피상속인이 사망하시면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치고 상속에 의한 이전등기를 해와야 된다. 이렇게 문제 나온다니까요. 그게 5의 X예요. X예요, 그게. 근데 지금은 금방 들었으니까 X죠? 그 시험장에서 프린트물 나오면 그거 틀렸다고 생각 안 해. 어, 그렇지. 아버지 입을 위해 해야지. 아버지 앞으로 보존등기 해드려야지. 이 쓰던 생각 한다니까. 어? 왜냐면 우리가 이게 주처, 이 무슨 사상에 강해서 그 효사상에 강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러니까 효사상에 강한 게 아니고 아버지 딱 그 피상속이 딱 보면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이 두려움이 앞서는 거야. 왜냐면 조맞고 자라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앞으로 보존등기 안 하면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서 나 때릴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대한민국은 절대 누구 이름으로 죽은 사람 이름으로는 등기한다 못한다. 절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하는 거죠. 이게 보존등기 하죠? 보존등기 하게 되면 당연히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자,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등기소에서 대장소관청으로 통지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사유에서 누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자가 됐다고 이렇게 항상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일치시킨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자, 2번,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병한테 뭐예요? 소유권을 뭐예요? 이렇게. 자, 이전 등기 하죠? 이전 등기 하면 또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등기 완료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해서 소유권 이전에 의해서 소유권자가 누가 됐다? 병이 됐다. 이렇게 수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서로 다르면 누가 이 지금 소유권이 맞으니까 만약에 뭐예요? 이 병이란 사람이 정한테 뭐예요?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등기관이 실수로 뭐예요? 실수로 아니면 컴퓨터가 자, 바이러스 먹어서 이렇게 뭐예요? 통지서를 보내지 못해서 여기는 정이고 여기는 뭐예요? 병이라면 당연히 누가 맞는 것이라고 이거 자 소유권이 맞자 등기부가 맞으니까 뭐라고 외우자고 소등심이라고 외자리죠 소등심이라고 소유권은 뭐가 맞는다고 등기부가 맞는다죠. 그러니까 이 등기부 등본 떼어다가 자 이 대장소관청에 가서 누구로 고쳐달라는 얘기니까 정으로 고쳐달라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자 누가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답에다가 집을 줘서 자 지목이 바뀌었다 지목이 그 지목이 바뀌어서 이게 대가 됐죠? 그럼 반대로 뭐예요? 대가 됐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대로 바뀌었으니까 니네 뭐로 고치라고 답을 대로 고치라고 촉탁한다 그래서 촉탁한다 그럼 우리 시험 문제 자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작년에 조금 거쳐갔으니까 그럼 뭐라고 나왔냐면 다음 중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 촉탁 사유가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아닌 게 뭐냐 물어봐요. 그러면 일단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이렇게 행정관청의 국가기관이 이 사법등기기관 쪽에 등기를 부탁하는 걸 우리가 촉탁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등기를 뭐 한다고 얘기하고 신청한다고 얘기하지만 자, 이 국가기관끼리는 등기를 뭐예요? 촉탁한다고 표현합니다. 등기를 신청한다고 얘기 안 해요. 촉탁한다고 표현하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여기다 2번 그래서 무엇을 이 답을 뭐예요? 다른 거 갖고 답을 뭐로 고친다 그랬어요, 이거. 대로 고친다 그랬죠? 그럼 이제 외워두자는 게 무슨 사유가 아닌 거, 촉탁 사유가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답이 뭐 항상 기본적인 답이 신규등록이에요. 왜? 신규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뭘 만드는 거니까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것이죠. 그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거니까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등기부가 없어요. 고칠 게 없어. 고칠 게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촉탁 사유가 아닌 거 이 등기법에서 말고 이 지적법에서 촉탁 사유가 아닌 것 하면 답이 뭐예요? 신규등록이 기본적인 답이야. 근데 이게 이제 딱 봤는데 신규등록이 눈에 안 띄어 거기 시험지에. 그 해는 재수 없는 해야. 그 다음 두 번째 답이 뭐예요? 소유자 정리인데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공부할 때 저기 하니까 일단 기본적인 그러니까 4년 전하고 있죠? 4년 전하고 5년 전에 시험 문제 4년 전이구나 4년 전하고 3년 전에 시험 문제가 계속 두 번 나왔었는데 계속 연방 나왔었는데 계속 답이 뭐였어요 이거 신규등록이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규등록으로 답으로 내는 인간은 죽어야 돼요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계속 이렇게 최근에 계속 낸 거 보니까 아마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그 사람의 뭐예요 그 사람의 꼭 그 사람이 시험을 내도록 기도하는 마음에서 그 답이라도 계속 외워주자는 거예요. 뭐라고 외우자고? 신규등록. 그 외웠어. 근데 신규등록이 뭐야? 뭐가 왜 답이야, 그게? 요 촉탁사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촉탁사유가 아니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 다음 중 뭐예요? 등기소에서는 항상 이 등기부와 대장은 뭐 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 이 법에서 뭐예요? 노력을 하는데, 이 등기법에서는 소유권이 바뀌면 뭐예요? 세금은 소유권자한테 거둬요. 세금을 절대 지상권자한테 걷진 않아요. 용익물권자나 담보물권자에 걷지 않으니까 항상 소유권이 바뀐 걸 보내줘야 되죠. 그 다음 중 뭐예요? 이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하는 게 아닌 게 뭐냐 물어보게 되면 그 기본 답은 뭐예요? 답은 뭐가 아닌 거? 소유권이 아닌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대장에는 뭐예요? 대장에는 뭐가 소유권만 기재한다 그랬죠? 그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고 써 있으면 자 이렇게 소유권에 뭐예요? 가압류라고 돼 있으면 자, 생각해보세요. 이 가압류라는 걸 대장에는 가압류 같은 거 써요, 안 써요? 안 쓰지. 가압류를 써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대장에는 뭐만 써 있어야 돼요? 소유권자가 누군가. 왜? 소유권자한테만 세금을 걷으니까. 그 가압류가 뭐라 그랬어요? 가압류는 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가압류한다 그랬어요? 돈 문제 있죠? 그래,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그것만. 자, 표적을 조금 밝게 하시고, 조금 밝게 하시고. 무슨 문제 생기면, 돈 문제 생기면, 가압류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돈 문제 생기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우리가 이 책을 배우는 이유는 공인중개사가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되면, 기본적으로 뭐하고 뭐는 볼줄 알아야 되니까, 등기부하고 대장은 볼줄 알아야 되는데, 손님이 찾아와서, 등기부 등본하고 뭐예요? 대장 등본 찾아와서 소유권자가 서로 왜 여기는 정인데 여기는 병이냐? 이렇게 서로 물어보면 뭐가 맞는 거라고? 등기부 맞고. 여기는 왜 대인데 여기는 아직도 답이냐? 물어보게 되면 뭐가 맞는 거라고? 대장이 맞는 거다.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꼭 뭐예요? 기억하시고, 이해를 기본적인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내용이 틀리면 뭘 가지고? 소유권은 등기부 갖고 대장 정리하고. 표의사항은 뭘 가지고? 대장을 가지고 뭐예요? 표제부, 자, 부동산 표시 변경한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하고, 암기하는 거하고,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접근하는 게또 틀려요. 또 틀리니까 그걸 수정을, 그걸 여러분이 이제 계속 테크닉을 익히셔야 돼요.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시험 문제 지문에 뭐가 나오면, 등기부와, 이렇게 등기부와 뭐예요? 등기부와 대장에 뭐예요? 대장에 무슨 표시가?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다. 이렇게 불일치한 경우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온다니 불일치한 경우.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이제 불일치한 경우는 누가 자 소유권자는 뭐예요? 소유권자는 자 소유권자는 등기부 중심으로 대장을 정리한다. 자 만약에 시험 지문이 이렇게 나왔으면 일단 첫 번째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고 등기부와 대장 이렇게 줄쳐보고. 이 부동산 표시가 뭐하지 않다는 게 불일치 않다.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게. 아, 그렇구나. 뭐하고 뭐하고. 자, 이 등기부와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일단 뭐가 옳은 거구나. 지장 찍으라고. 어? 지장 찍으라고. 자, 토지 표시는 뭐가? 대장이 맞으니까. 이게 옳다. 그럼 뭘 고쳐야 되냐? 등기부 표지부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머리에 이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권자가 등기부 중심이다. 그러면 이게 틀린다는 얘기예요. 등기부 중심이 아니라 뭘 중심으로? 지장찍으라 했으니까 대장 중심으로 대장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뭘 고쳐야 돼요? 부동산 표제부 고쳐야 된다. 그런 개념이 지금 그런 생각을 그 맥락을 내가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딱 머릿속에 그 팁을 딱딱 꽂아줘야 돼. 그래야지만 이 실수를 안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뭐예요? 이거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생각해. 그러니까 뭐부터 뭐 하냐면 일단 여기서부터 뭘 생각했냐면 뭐가 옳은 거고 뭐가 틀린 거다. 그 생각을 먼저 해놓고 나서 접근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걸 읽어보고 생각을 해서 소등심에 지장 찍어라 외웠으면 자 이렇게 불일치하다 그러면 표시니까 자 일단 어떤 게 옳은 것이다? 대장이 옳은 것이다. 뭘 고쳐야 된다고? 표제부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대장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뭘 정리해야 된다고? 부동산 표제부를 정리한다. 이제 그런 생각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떤 사람이라고 어디에 서서 절벽에 서서 어디에 걸린 사람, 나뭇가지에 걸린 사람이에요, 이거. 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은 거, 덜 떨어진 거예요, 지금. 어? 자,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런, 이 내용을 여러분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듣고, 오늘 이해 안 되면 또 뭐예요? 끝나기 전에 저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다시 물어보고, 다시 생각하고, 하나씩 정리합니다. 자, 절대 첫술에 배부리지 않고, 또 듣다 보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신 분은 오늘 왜 우리가 등기법을 이 지금 이 책을 공시법을 배우는데 이 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법이 있다고? 부동산 등기법하고 무슨 법이 있다고?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두 가지 법을 공부하는데 출발은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라 중간쯤에서 그더 쉬운 것부터 뭐부터 보자는 게자 지적법부터 보자 자 책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16페이지 보시면 총칙 있죠? 총칙 있는데 서서 나오는데 이 총칙 부분은 우리가 시험 문제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 지적법이 12문제 나오는데 총칙 부분은 요즘 잘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자 우리가 지적을 뭐예요? 지적을 크게 몇 가지로 한 6가지를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자 나눠보게 되면 일단 총설 부분이 있는데 이 총설 부분은 시험 문제 요즘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운 좋게 올해 나온다면 용어는 한 문제 나올까? 잘 안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등록상이라 했어요, 등록상.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지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지적이 뭐예요? 목차를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공부할 때 이 지적의 목차를 머릿속에 그려보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지적하면 아 땅에다가 적 쌓을 적 세금 걷는 거니까 국가가 세금을 얻으려면 이 땅이 있으면 뭘 해야 된다는 게 등록을 시켜야 된다는 게 등록을. 등록시켜야 되는데 어디에 등록시킨다고? 지적 공부에 등록시킨다는 게.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바다 매립에서 땅이 생겼으면 이 땅에다 뭘 거둘라면 세금 거둘라면 반드시 뭘 만든다는 얘기니까 이 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장에는 이 소유권자 갑이라고 이게 갑이라고 쓰고 이 땅에 어디 있다고 충청도 소재 땅 번호 100 그다음에 지목 다 면제 500 있죠? 이런 등록상을 국가가 정해서 어디에다가 이런 대장이라는 지적 공부에다가 뭐예요? 소재하고 땅 번호 집원하고 그다음에 지목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면적하고 그다음에 경계하고 무엇을 이 좌표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어디에다 등록한다는 얘기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그걸 윤곽을 찾으면 내가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배우는 공시법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 과목에서 이 전체적으로 딱 눈만 감으면 아 내가 배우는 공시법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 뼈대의 목차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 여러분 애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예요. 너는 왜 공부하는데 왜 뭐예요? 전체적인 숲을 보지는 못하고 나무만 보냐 이렇게 자꾸만 얘기해요. 그런 얘기 한번 해본 적도 없어요? 아 본인이 나무만 보니까 그 모르지. 왜 너는 전체적인 걸 안 보고 맨날 이렇게 지엽적인 나무만 보냐는 게요. 근데 뭐예요? 근데 내가 이 시험 문제를 풀려면 전체적인 게 머릿속에 그려져야지만이 아하 이 문제는 어서 나오고 이 문제는 어서 나오는 거고 이게 감각이 쓰잖아. 아 똥개도 갑자기 아침부터 표현이 좀 그렇지. 아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가지 얼마나 지저대요 거기 누가 간섭할 사람도 없으니까 하다못해 그런데 이 목차를 그려볼 줄 알아야지. 그러면 이렇게 지적이 뭐냐 그러면 땅이 있으면 국가가 세금 걷으려고 뭐예요? 등록상을 이렇게 적어서 어디에다가 공부에 등록시키잖아요. 이게 공부에 이렇게 공부에 등록시켰잖아요 지금. 그런데 공부에 등록한 내용들이 천년만년 안 변한다? 그렇진 않지. 왜? 아 지금 오다 보면 계속 공사 중이잖아요 지금. 난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무슨 세종시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는데 계속 그냥 공사 짓는 거야 지금. 공사 짓고 나 이거 언제 끝날지 나 걱정돼 지금 이거. 걱정된다고. 괜히 또 행정 신도시가 또 하나 생겨갖고 신도시 옮겨간다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자재들이 건설 자재들이 다 공사하다 말고 옮겨갔다 그런 느낌이 들어야지. 계속 지금 넓히고 있는 건데 저 외곽에서 지금 차 타고 들어가다 보면 계속 거기서부터 또 아파트 짓고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저기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 이제 뭐예요? 자 그러면 이게 달라진다는 게 여기다가 답에다가 뭐예요? 인허가 받아서 집지게 되면 대로 바뀌죠? 이걸 우리가 뭐라 얘기하니까 토지에 뭐가 생긴다는 게 이거 이동이 생긴다 이동 달라진다는 게요 달라질 자 그러면 달라지면 이 달라진 거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고쳐줘야 되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는 게요 지적을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그럼 당연히 뭐 하려면 이거 등록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측량이 필요하겠죠 왜 면적 같은 것은 뭐 하지 않으면 측량하지 않으면 자 당연히 뭐 하지 못하니까 등록하지 못하니까 아, 토지가 있어서 이 토지에 세금 거둘려면 이거 뭐 면적을 등록해야 되죠 그 면적이 있어야지만 이 면적에 대해서 그 공시지가에 대해서 세금 거둬야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걸 설명할 줄 알아야지 지적은 땅이 있으면 세금 거둬라고 뭐예요 국가가 뭘 소재 집원 이 등록사항을 정해서 어디에 등록하고 지적 공부에 등록하고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내용이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등록 전환이니 분할이니 합병이니 해서 바뀌게 되죠 분할하면 뭐예요 면적이 나눠지니까 그런 게 이동이 생기면 이동이 생긴 대로 뭐 해줘야 돼? 똑같이 해줘야 되죠. 그 사실관계하고 저기하고 그 공무원이 볼 때 눈에 뭐예요? 눈에 장부는 뭐예요? 장부는 전인데 그 집을 전았어. 그러면 장부대로 세운 거에 대해 눈에 보이는 거에도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겠죠. 정리한 다음에 세운 거에 되니까 이동이 생기면 정리하고 그다음에 공부에 등록하려면 특히 뭐에 관해서는 이거 면적이나 경계나 좌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한 거 이거 측량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지적이란 다시 지적이란 토지가 있으면 세금 거둬야 되니까 국가가 등록사항을 정한다. 등록사항에는 소재, 집원,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가 있는데, 지적 공부에 등록하고, 이동이 생기면, 정리를 하고, 등록하려면, 측량이 필요하다. 어, 그래, 그게 지적이야.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야, 이제. 그 이제 뭐는 이제, 수품 봤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그 세부적으로 거기서 이제 뭐예요. 그, 가지도 보고 이제, 또, 그 열매도 따먹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왜? 학교가 그렇게 공부를 안 시켜. 그 올해, 요번 시험은 27쪽에서 뭐예요. 200쪽이 다르면 고기만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걸 못 봐. 계속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예요. 끝날 때 되면 그 선생님들이 수업 다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간다니까 끝날 때까지 안 나가. 중간에 이건 다음에 한다 그러면서 끝나고 다음에 안 된다 다음에 언제 할지 몰라. 졸업하고 나서 할지 그거 하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걸 생각을 안 해. 그런 습관이 안 들었다는 얘기 학교 다니면서. 이 그림을 그려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그 시험 문제 뭐예요? 자, 작년, 이제 연도가 바뀌었으니까 작년에 시험 문제, 집원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에서 두 문제, 경계에서 한 문제 나왔어요.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재작년에는, 자, 어디에? 집원 한 문제, 지목 한 문제, 면접 한 문제, 경험 한 문제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보다시피, 일단, 재작년에는 면접이 나왔는데, 작년에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올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올해 나와야지. 그건 안 보고도 뻔해. 근데 이걸 봤는데도 그 생각이 안 들어가면, 그것 또한, 그만 얘기하자. 여하튼간에 올해 뭐가 나와야 된다고, 면접이 꼭 나온다는 얘기, 면접이.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시험 문제가 몇 문제인데, 12문제인데, 이런 걸 하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분석해서 내가 뭐가 나올지를 확실히 뭐예요. 그 개념을 잡고 나서, 그거를 뭐예요. 거기서 그 확실하게 접근해서 한 문제라도 뭐 실시하지 않고 맞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험이 거의 다 60점에 다 붙어 있어갖고, 옛날에는 고득점도 많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공부 아니라고 그렇게 공부 안 합니다. 미친 듯이 공부 안 합니다. 미친 공부 안 하고 아주 약어 빠지게 공부하니까 딱 몇 점에서 끝나 이거 60점에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여기서 지금 뭐하고 이 집원하고 이 지목하고 면접하고 경계 있죠? 요 네 가지는 길 쓰고 해야 됩니다. 또 나오니까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지적 공부가 뭐예요? 지적 공부가 작년에 제가 강의할 때 뭘 강의했냐면 이 공인중개사하고 대지권 노부가 그동안 시험 문제 안 나왔다. 그 꼭 나올 것이다.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는데, 이제 나왔으니까 또 나올 것 같아요. 좀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뭐예요? 공부의 등록사항이 이제 한 두 문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그래도 지적도 임야도 있죠? 도면하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걸 먼저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경계점 좌표 노부라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자, 이제 몇 년 동안 안 내다가 냈는데 그 인간이 뭐예요? 나도 올해는 꼭 다시 한번 내고 싶다고 뭐 살려달라고 한번 그 출제위원이 되고 싶다고 또 그런 인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이때니까. 여러분 없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인간이 많아요. 아까 보니까 어디 그 옛날에 기와집 열채지구 산 있죠? 그 고려총재가 어디가 어떤 놈이 훔쳐가려고 그랬는지 자세히 안 읽어봤는데 아궁이에서 발견됐답니다. 아궁이에서. 근데 아궁에서 발견됐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불 때면 그 정도 열 갖고는 안 녹지. 아, 그 2,000도인가 3,000도 막 그런 데서 그 저기 하는데, 여튼. 그래서 그 공부하지 마시고 혹시 시골집 같은 데 가서 혹시 아궁에 그런데 혹시 고려 청자나 이런 게 혹시나 있지는 않나. 아, 그거 한번 저기. 아니, 왜냐면 그 어떤 옛날에 어디 학원에서 어디 저기 학원의 실장인데요. 갑자기 학원 오는데 그 어딘가 산림청인가 어디서 전화가 왔더래요. 왜 전화가 왔나? 전화가 받아보니까 뭐냐면, 그, 어디 무슨 도로를 내는데, 도로를 확장하는데, 그, 이 사회주의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뭐예요?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뭐예요? 수용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찾다 보니까, 왜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찾다 보니까, 당신이 뭐예요? 당신이 손자다. 그러니까 보상금 받아가라고 합의해서. 그래서 아침에, 그 친구는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다가 노또 맞아갖고, 그래서 얘기한 거 있어요. 아, 그래서 옛날에 또 수원에서는 뭐냐면, 옛날에 등기부에는 이 이름만 썼지 주민등록번호 안 썼었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 손자 새끼를 위해서 집, 땅을 사준 거야. 얘기를 안 하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 수원에 살고 있는 60억은 택시기사 그분이 그 주인공이야. 그때 한 30억인가? 그냥 갑자기 그땅 찾아갖고,
35 받았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땅 찾기 빨리 가갖고 내 조상님이 내 아니 여기 세종시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왜냐면 갑자기 전답이 뭐가 됐으니까 이거 시가 돼서 그런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 혹시라도 뭐 공부 안 되고 그러면 그 시청이라는 데 가서 혹시 우리 조상님 땅 찾기 그런 것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좀 해달라고 좀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공부에서 이제 꼭 두 문제 나오고 토지동에서 얘기했지만 이 작년에 축적 변경이 한 저 4년, 저 3년 동안 연방 나왔어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고 올해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하고 그 다음에 토지 분할하고 토지 합병 있죠? 왜 등록 전환을 네 글자를 다 쓴 이유는 뭐냐면 올해 시험 문제 꼭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이제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등록 전환하고 이 분할 합병이 예외인데 여기 두 문제 꼭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니까 이거 꼭 봐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한 문제가 나온다면 어디에서 토지동의 특례 쪽에서 이제 나오니까 이 토지동, 여기 토지동에서 뭐예요? 많게는 세 문제인데 보통 두 문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지적 정리는 자, 지적 정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소유자 정리.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왜? 등기부하고 대장은 소유권을 일치해야 되는데 이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 뭘 보고 등기부 보고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소유자 정리는 등기부 갖고 하라니까. 그런데 자 근데 만약에 뭐예요? 처음부터 공부에 등록할 때 잘못된 것을 뭐예요?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이라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죠? 촉탁사유가 아닌 거 이렇게 시험 문제 촉탁사유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통지를 해준다 그랬어요. 통지해준다. 소유자가 알라고. 그럼 이게 파트가 네 파트예요. 여기서 이제 보통 뭐예요? 두 문제에서 몇 문제? 세 문제인데 이게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 중에 여기서 이제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렇게 딱딱 뭐예요? 딱딱 나올 게 알고 있는 이걸 해야 된다. 이거를 하여튼 그냥 무조건 외우라니까. 안 되면 뭐 하는 게 나아 이거. 외우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그 파주에서 제가 강의했는데 23살 먹은 친구하고 24살 먹은 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다 합격했어요. 이 친구가 신기한 게 뭐냐면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엉뚱한 대답을 하고 나 개 신기해.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다 그냥 대답을 하긴 하는데 다 틀려. 점수는 잘 나와. 점수 잘 나와. 그래서 합격했어요. 점수는 굉장히 잘 나와. 그 얘는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외우는 거야. 물어보면 모르는데 외우는 거야. 왜요? 그냥 항상 이게 대위 있다 위조 이런 식으로 있죠. 그냥 외우는 거야. 외우다 보니까 그냥 나오면 그 눈에 띄니까 그냥 찍는 거야. 물어보면 그냥 대답은 못하고 아무데나 대답하고. 그래서 걔한테 그런 얘기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야 너 나서 밖에 나와서 공인중개사 하려면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모르니까 너는 꼭 여기다 자격증을 꼭 가슴에다 붙이고 먼저 물어보면 자격증부터 먼저 보여주고 왜냐면 또 남들이 오해하니까. 근데 만약에 물어보면 대답은 잘하는데 자격증이 없어. 그런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그 내다봐이야 그거. 사기꾼이야.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대답 못하는 게 좋아요? 자격증 있는 게 좋아요? 그래 자격증 있는 게 좋아요. 자격증 있으면 나중에 뭐예요? 어차피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안 되면 뭐 하자고 외우는 게 낫겠다. 안 되면 외우는 게 낫겠다. 자, 그다음에 이 지적 측량은 보통 뭐예요? 두 문제에서 몇 문제, 세 문제 나오는데. 자, 시험 문제 요즘 계속 자주 나오는 게 그 측량 기간이에요. 측량 기간. 그 측량 기간은 며칠이라 그랬어요? 여기가 지금 종천 무슨 동이라 했죠? 종천동이라 했죠? 종천동에서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토지를 분할하고 싶어. 분할하려면 측량해야 되겠죠? 측량하려면 측량 기간이 며칠이라 그랬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그 인간이 아니지. 측량 기간은 5일이에요. 측량 기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이야. 그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해보는 거. 그거 참 좋은 습관이야. 측량 기간은 5일이야. 그럼 이 측량한 거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뭐예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검사가 필요하다 그랬죠? 검사는 며칠이에요? 아, 여기 검사는 이거 4일이니까. 외워야 돼, 그건. 갑자기 뭐예요? 왜 4일이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어제 제가 일산 가니까, 저 고양시 일산 가니까, 일산에서 수업하고 보니까, 거기 50대 중반 분이 항상 그 생각이, 왜 4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상님이 내려다 본다고. 그거 5년 하라고 내려다 보니까. 절대 공부하다가 왜 4일, 국가가 정해놓은 거야. 4일까지 하라고. 근데 왜 4일이 그렇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그 조상님이 내려다 본다니까, 너 5년 하라고. 하여튼 검사니까 며칠이라고 이런 기간이 이런 기본적인 기간들이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지적에서 이제 뭐가 시험 문제 나는지 다 알았어요. 이제 뭐냐면 제가 문제가 어디서 나올 건지 다 가르쳐줘. 여러분이 오로지 할 일은 뭐라고?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그거 이해하고 일단 뭐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이해부터 합니다. 하여튼 오늘 배운 거 오늘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외우자 그랬어요.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어디서 나올지 다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책 보시면 216페이지에 지적의 의의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보긴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자 시작.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지적의 개념은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국정장부에 등록 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사물을 말한다 써놨죠? 지적의 그 얘기예요. 그럼 지적을 방금 읽은 대로 해석하면 누가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현황 그 소재지번 있죠? 그 아까 뭐예요?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이 대장에다가 국가의 공적장부인 이 대장에다가 물리적인 현황, 소재, 지번, 지목면적, 그 다음에 권리관계, 소유권 이런 관계를 뭐해서 등록, 거기다 뭐예요? 거기다 공부에다가 등록을 해서 공적장부에 등록해서 공시한다는 건 널리 국민들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보여주고 그 변경사항, 변경사항이 뭐예니까? 뭐가 생기면 달라지면 이동이 생기면 그 변경사항 이동이 생기면 자 영구적으로 뭐예요? 관리하는 뭐예요? 국가사무다 아니게 국가사무. 다만 뭐예요? 다만 국가가 사무인데 누구한테 위임해줬다고 지방자치단체한테 뭐예요? 위임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적이 뭔가는 이해했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고 없고 넘기세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220페이지 나오죠? 220페이지 보시면 거기 자 뭐가 나와요 이거 그 법률 이념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쭉쭉 보다가 볼 거니까 국정주의 제목만 봅니다. 제목 지적 무슨 주의라 되어 있어요? 국정주의라 되어 있죠? 해석은 그거예요. 이런 소재하고 여기 이제 여기 세종부예요. 세종시 종천동 있죠?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그게 국가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니까요? 국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가 정한다 그래서 무슨 주의? 국정주의. 그 다음에 지적 형식이란 말은 뭐예요? 지적 등록주의란 얘기죠? 절대 뭐예요? 절대 이 지금 뭐예요? 국가사무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장부가 필요해요? 공적장부라고 하는 장부가 필요하니까 형식을 갖춰서 공부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등록한다, 아니죠. 그 등기부도 형식주의라고 표현해요. 왜? 등기부라고 하는 걸 만들고 이 등기부에 대해 뭐예요? 기록을 해야지만이 뭐가 생기니까? 물권 변동이 생기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형식주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공개주의는 설명 안 해도 이해하죠? 누구든지 뭐예요? 수수료 납부하고 뭘 보고 싶으면 내가 도면을 보고 싶고 대장을 보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이거. 등본 겨우 받으면 되니까. 자, 이게 공개주의다. 그 다음에 그 4번에 뭐예요? 실적 심사주의란 말은 자, 이 등기관은 서류만 심사해요, 서류만. 근데 자, 이 소관청에서는 실제 심사는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소관청은 세금을 거둘 때 전답에다가 걷는 것보다는 어디에 걷는 것이, 대에 걷는 것이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중에는 뭐예요? 몰래 자기 땅 전답에다 집어넣고 세금을 뭐 할 사람이 많아, 이거. 전답으로 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뭐예요? 실적으로 심사하고 조사하러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은, 근데 등기는 세금 걷는 게 아니니까. 뭐예요? 등기해달라고 오는 서류만 보면 돼. 근데 지적은 뭐예요? 서류만 보면 안 되고 뭐 하라는 얘기니까. 실적으로 심사하라. 그 얘기입니다. 참고로 봅니다. 이제 지금은 요새 잘 안 나와요. 직권 등록이라는 것은 직권이니까 누가 신청하지 않으면 소유권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뭐예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직권을 하겠다. 직권으로. 소유자가 신청 안 하면 직권, 이게 직권 등록이에요. 자, 이해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223페이지 밑에 지적에 관한 법률 개관, 그래서 이 법을 만든 목적 있죠? 이 법을 만든 목적인데, 자, 목적이니까 한번 읽어보긴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한 10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참고로 한번 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시작. 이 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유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만든 이유 목적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공인중개사가 뭐예요? 지금 육지에서 할 일도 많은데 해상교통까지 관심이 있다 없다. 그 신경 쓸 일이 아니지. 우리 그 중개 대상 목적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그거는 빼고
이 법 중에서 우리가 공부할 사항은 뭐만 공부한다는 얘기니까. 지구의 지적에 관한 사항만 공부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뺐다는 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여기서 이제 목적을 썼는데, 이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적인 관리와, 소유권의 뭐예요?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써놨어요. 그 이제 그것도 어떤 착한 놈이 이제 문제를 냅니다. 뭐라 문제를 내냐면, 다음 중 지적의 뭐예요? 지적의 특성과 목적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시험 문제를 내냐면, 분명히 뭐라고 했는데, 세금을 받기 위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그랬죠? 근데 거기다 써놔요. 자, 그러면 국토의 자, 이용 및 이렇게 쓸 수 있고, 국토의 아, 지금 이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 여러분 생각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이에요? 국토 계획 및 이용이에요? 그 어쨌든 지금 법을 배우고 있잖아. 어? 그 이용이 먼저예요? 계획이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기억이 먼저지 이용보다는. 그렇죠? 그러면 시험 문제 낼 때 뭐라 내냐면 다음 중 틀린 것 해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면 OX. 아니라는 게 이거는 국토법에서 하는 얘기지. 이 공간정보고침 및 관리의 법률은 국토계획이 아니라 뭐라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단이죠. 국토계획 및 뭐예요? 도시환경 개선. 그게 답이야. 그건 안 해오더라도 보면 알겠죠. 무슨 문제인지. 자, 국토계획 및 무슨 법이라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지? 뭐예요? 지적법의 목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런 걸 문제를 이제 가끔가다 내는데, 이런 문제 내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지. 뭐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주는 문제지. 그게 무슨. 아니 그냥 그 드세요라고 주는 문제지. 그게 왜 그런 문제를 내줘야지. 이 총선에서 문제 내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이건 문제가 쉽대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해나 하자는 게, 이 법을 만든 목적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지 모두 국토계획도 아니고 도시환경도 아니고 그런 건 다 어디서 배운다는 게니까.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그 법 제목만 보고 있으면 이해는 하지. 그럼 안 틀리지. 근데 그렇게 문제 내는데 뭘 얘기하는지도 몰라서 틀리면 그건 얼마나 억울하냐는 얘기야 이거. 그 사람 의도는 뭔데? 한 문제라도 드세요라고 주는 건데 그걸 안 먹는다면 말도 안 되지. 어?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시험 보러 갈 때 이제 목 위에 아픈 사람 있죠. 목 위쪽으로 아픈 사람. 눈 아프거나 치통이 있거나 막 이렇게 충농증 있거나 했죠? 그런 사람은 공부 못 해요. 왜냐면 충농증 걸린 사람은 이 답의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냄새를 못 맡아. 킁킁거리다가 끝나고 그냥 나오니까. 안 아프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 안 아프도록. 자, 그래서 일단 목적에 대해서, 이제 목적이,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뭔가는 이해를 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224페이지 보시면, 거기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뭐가 나와요? 용어가 나오죠? 용어가 나오는데, 뭐 용어는 나중에 중복적으로 할 건데, 많이 쓰는 말 중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쓰는 말 중에 5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지적소관청이란 나오죠? 지적소관청이라 나오는데, 소관청은 이렇게 써 있어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뭐예요? 자, 특별자치시장이 그 세종시장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누구? 세종시장이에요. 그 세종시장이 누구예요? 그런 걸 기억할 정도면 공부할 수 있어. 어, 그래. 나는 지금 무슨, 내가 살고 있는 시장이 누구, 안양이 저도, 아,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안양 쪽에 애가 아토피 때문에 해갖고, 그 공기 좋은 데 살았다 그래서 거기 안양시에 살고 있는데, 안양시장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기억할 정도면, 이 공인 중에서 충분히 지적법은 한 문제 맞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충분해. 어? 하여튼 그 소관청을 해서 거기, 세종시장, 그 특별시장, 그러니까 빠지면 안 돼요, 세종시장이. 그 다음에 시장 가르고 뭐라 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법 있죠? 그건 법은 안 읽어도 봐요. 안 읽어도 돼요. 오늘 수업시간이니까 있는 거지. 거기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면서 있죠? 거기서 말하는 행정시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어디에? 그 제주도에 제주시가 있겠지, 제주시. 제주시의 제주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귀포시 있죠? 그 서귀포시의 서귀포 시장 있죠? 그 사람도 소관청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는 거기 제주도 뭐예요? 제주도 도지사. 제주도 도지사는 누군지 모르겠지, 설마. 아, 그쪽에 정치 관심이 많으시구나.
아, 예. 아니, 모르고 제주도 도지사가 누군지 그것까지 기억하고 있어. 몰라서 그런 거 같잖아요. 하여튼, 그 도지사는 소관청이라는 얘기, 소관청이 아니란 얘기. 도지사가 소관청이 안 되지. 그 제주시장이 소관청이면, 아니, 거기에 도지사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죠. 절대 아닙니다. 누구만 소관청이라고?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 있죠? 그런 사람만 소관청이란 얘기예요. 거기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도지사는 아니야, 소관청이.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가로 열고 뭐라 되어있냐면, 지방자치법 3조 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된다, 써있죠? 그러면, 거기, 군수 또는 뭐예요? 구청장 해놓고 가로 열고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을 포함한다 그랬죠? 그건 이제 반대 해석이겠지. 왜? 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장은 제외된다 그랬으니까, 예컨대 제가 어제 고양시를 갔다 왔는데, 그 일산 고양시 있죠? 고양시에 이 동구서구 그랬어요. 동구서구가 있어요. 그럼 고양시는 뭐예요? 고양시장은 뭐예요? 당연히 뭐하지만 선거에서 뽑지만 거기 뭐예요? 그 일산 동구 있죠? 동구청장은 뭐예요? 공무원이에요. 그 선거에서 뽑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자치구예요. 그래도 비자치구라도 그 사람도 뭐에 해당한다는 얘기니까 소관청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뭐라고 거기 자 다시 자 5번에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은 포함하니까 뭐는 제외된다고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장은 제외된다 그랬으니까 고양시장은 소관청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죠. 근데 거기 자이 목포가 있어요. 목포가 있는데 저 서울에 있는 어떤 그 학원에 우리 원장님이 목포에 학원을 하고 싶어 갖고 목포 학원을 인수했어요. 목포에 있는 학원을. 그래서 제가 저한테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안녕하시죠? 잘 계시죠? 그럼 제가 목포에 학원을 인수했는데 제가 교수님 다른 사람은 지인을 통해서 교수님 후배를 통해서 교수님의 시간표를 다 꿰차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논다는 걸 알았습니다. 월요일날 강주 강의 마치시고 목포로 가셔갖고 목포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저 오전반만 할 테니까 오전만 하시고 올라오시라고. 왜냐면 만약에 야간반 하면 제가 수요일날 구리를 해야 되니까 못 간다. 나 피곤해서 못 한다. 내가 작년에 너무 더워갖고 강의하다 보니까 저서 내가 죽을 것 같아갖고. 왜냐면 그 공인중개사 강의하는 사람은 꼭 뭐예요? 1년에 한 명씩 죽거나 쓰러져요. 쓰러져갖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공인중개사 공부하다가 죽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강사는 죽거나 쓰러진 사람이 한 명씩 나와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이 괜히 그걸 저기, 그, 저 실험해 봐도 좋아요. 내가 막날 새고 공부하면 내가 죽나 안 죽나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1호야. 공인중개사 공부하다 죽었다는 사람 1호가 되는 거야, 이제. 한번 실험해 보시고, 애들 죽은 사람 없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실라 그랬더니 지금 거절하지 못하는 거. 괜히, 그러면 그 원장님이 만약에 내가 나안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컸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갖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가겠는데 그럼 목포시는 구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구가 없어요. 인구 50만 대도시가 돼야지 그 구가 생기는 거지. 절대 뭐가 없어요. 이 목포시는 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시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장이 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치구든 자치구가 아니든 그 시에 구가 있다면 누가 구청장이 소관청이지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뭐예요? 제주도는 자, 그 제주도의 특별자치 시장 있죠? 특별자치 도지사 있죠? 도지사는 소관청이 아니에요. 뭐가 있으니까 그 시가 있으니까 제주시장이 있고 서귀포 시장이 있으니까 시장이 소관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 이 목포 같은 데는 뭐가 없어요? 구가 없어요. 구가 없으니까 당연히 누가 목포 시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소관청이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거? 소관청이.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 군, 구를 뭐예요? 구를 말한다. 시군구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그 얘기 지금. 왜?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구를 말한다가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튼다는 게.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지적소관청이랑 그냥 시군구를 말한다. 그러면 틀린다고. 왜 틀리냐면, 여기 뭐가 빠졌다고? 직책이 빠졌어. 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시군구를 말한다 그러면 틀린다고. 어? 이해했죠? 그런 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맨 아래 9번에 거기 토지 표시 있죠? 토지 표시는 우리가 토지 표시는 거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우리가 토지 표시라고 얘기해요. 그 개수로 따지면 몇 개예요? 6개죠? 또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예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은근히 거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소유자를 은근히 집어넣어요. 그러면 소유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 토지 표시가 아니지. 그 소유권은 권리니까. 그렇게 표시가 뭔가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225페이지 그 14번에 경계점 있죠? 경계점. 이 경계점이 뭔가 한번 이해해 보자. 경계점. 그 경계점을 한번 여러분 읽어 보겠습니다. 경계점. 경계점이란 자 시작.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표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써 있죠? 그 딱 읽어봤어요. 그 이해가 딱 가슴에 와닿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이해하고 이제. 근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수업 끝나고 물어보라 그러는데, 안 물어봐. 모르는 데서 안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아는 게 없었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물어보라는데, 아는 게 없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읽어봤는데 모르니까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자는 게 분석.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은 지금 기초과정이니까 이런 걸 분석해보자는 게 분석. 자, 무슨 얘기냐면 분석해보세요. 필지를 구획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객관식을 푸는 요령은 뭐냐면, 만약에 이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경계점이라 하게 되면 경계점이니까 맨 끝에 뭐로 끝났어요? 점으로 끝났지. 그 일단 무조건 뭐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경계란 그랬는데 점으로 끝났다 그러면 틀린 말이겠지. 왜? 그 경계라고 하는 말은 뒤에 선으로 끝나지 점으로 끝나진 않아. 항상 경계점이어야지만이 맨 끝에 뭐로 끝나요? 점으로 끝나요. 근데 그런 요령을 터득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계점이라 그랬으니까 맨 끝에 뭐로 끝났어요? 점으로 끝났다는 게 점을 말한다 그러면 이게 경계점이야. 그러면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얘기인데 그 지적도나 임야도를 보지 않는 게 지적도 임야도. 그 지적도나 임야도라고 하는 것은 지적도 임야도를 작성하는 이유를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토지를 뭐예요? 자, 토지대장의 토지를 한 필지를 갖고 있으면 지적도에 임야대장의 토지를 갖고 있으면 임야도에 자기 토지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고 옆에 있는 토지하고 어떻게 이웃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국민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도면이라고 하는 걸 작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거리는 뭐예요? 실제 거리는 미터입니다. 근데 이 도면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 무슨 사회시간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어린이들이 어디 올라가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자기네 마을 풍경을 그리죠? 풍경을 그리면 실제 거리를 어디에 풍경을 그린다는 건 뭐예요? 이 스케치백에다 이제 그린다 아니게 스케치북. 그 스케치북은 뭐예요? 가로가 몇 cm고 40cm고 세로가 몇 cm고 이거 30cm니까 이 메타를 뭐예요? 센치로 옮겨갖고 자, 이 도면을 작성하는데 그러면 메타를 센치로 뭐예요? 센치로 옮기는데 이것을 뭐예요? 센치로 줄이는 거니까 우리가 축척이라 한다. 축척. 축척을 이용해서 자, 어디를 메타를 뭐로 옮기는 거예요? 이거 센치로 옮깁니다. 그 우리가 작년에도 나왔지만 축척은 지금 우리가 이 법에서 지적이라고 하는 이 법에서 쓰는 축척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 축척이 우리가 몇 가지를 쓴다. 이 축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축척을 뭐예요? 축척을 우리가 우리 법에서 쓰는 축척이 몇 가지냐면 이 치읓이죠. 이 치읓을 보면 아라비아 숫자로 바꿀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어요? 그래 7개가 있다니까. 몇 개가 있다고? 7개가 있어요. 그 7개가 뭐냐면 일단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건데 이게 그리고 외우지 않더라도 자꾸만 듣다 보면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 그 민법 이제 듣다 보면 이제 이번에 민법 엊그제 했어요? 했죠? 그럼 여러분 이제 벌써 횟수로 2년 배운 거예요 민법을. 횟수를 2년 배웠으니까 여러분 저 용의물건이 뭐냐면 생각을 해요 그냥 입에서 튀어나와요. 생각해야 돼 아직도? 그 벌써 용의물건이 뭐냐면 이 눈동자가 이메로 올라오면 이거 생각하는 거야 이거 끝난 거야.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용의물건이 뭐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계 나와야지 이렇게 습관적으로 아 조금 아직도 횟수를 3년 해야 되나? 아 거의 재수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듯이 그냥 가만히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튀어나오니까 외울 건 없어 이거. 자, 하도 자주 쓰니까. 뭐, 몇 분의 몇이 있고, 6,000분의 1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3,000분의 1 있고, 그 다음에 2,400분의 1 있고, 그 다음에 1,200분의 1 있고, 그 다음에 1,000분의 1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600분의 1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500분의 1이 있어요. 그럼 이게 가만히 보면 이 500이니까 그다음에 뭐예요? 520. 600이니까 622. 그다음에 2400. 그런 식으로 자기가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면 안 해오더라도 이렇게 아 그렇구나. 500이니까 1000이겠고 600이니까 1200이 있겠고 1200이 있으니까 2400이 있겠고 그렇게 저기 해요. 그렇게 기억나니까 굳이 막 일부러 막 이렇게 무리수 두는 사람 있죠? 그 담보 물건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유치권, 질권, 그다음에 뭐예요? 저당권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 무리수하게 외운다 그랬죠? 뭐라고? 이 유니까 영어로 유는 너지, 너 저질 너 저질 막 이렇게 외운 사람 있다 그랬죠? 잠꼬대까지 해. 옆에 남편 자고 있는데 너 저질 이게 무리하게 외우지 말자는 얘기예요. 외울 게 따로 있지. 안 외워도 그냥 자동적으로 외울 거를 그걸 너저지 외우고 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있는데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앉은 교실이 자 가로가 20m, 세로가 30m 이런 뭐 이런 내가 땅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도면에는 만약에 축척을 1000분의 1로 줄여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20m는 1m가 100cm죠? 그건 기억이 나야 돼. 시험장 갔는데 갑자기 1m가 몇 센치지 이런 생각이 안 나죠? 그건 뭐예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조상님이 그냥 너 내년에 하라는 그 계시지 방법이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무슨 머피의 법칙이니 이런 거 쓸데없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얼마니까 2000cm니까 자 이게 줄이면 여기를 몇 센치로 온다는 얘기니까 2cm로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30m니까 이게 3cm예요. 자 요만한 크기로 뭐예요? 도면에 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지적도라고 하는 도면 임야도라는 도면이 임야는 임야도 작성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이라고 되어 있죠. 필지를 구획한다는 건 필지를 나누는 거예요. 토지와 토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지역의 도면의 이제 지역이 뭐예요. 토지와 토지를 나누는 선의 무슨 점? 선의 굴곡점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선의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누는 선의 굴곡점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이게 곡선으로 보이지만 뭐예요? 곡선으로 보이지만 이 곡선이라는 건 잘게 잘게 나누면 뭐로 연결된다는 이게 다 직선으로 연결된다는 점. 그 선의 굴곡점이라고 하는 건 선의 굴곡점이라는 굴곡점은 이 꺾인 점이에요. 꺾인 점. 그러니까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누는 선의 무슨 점? 꺾인 굴곡점을 있죠. 굴곡점을. 이 굴곡점을 어디에 무슨 형태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지적도나 임야도의 그림 형태로 이렇게 그림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림 형태로 그려서 뭐예요? 자 세상 사람들한테 뭐예요? 등록하거나 공시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땅값이 비싼 토지는 이 땅값이 비싼 토지는 자 이렇게 뭐예요? 농촌 토지 경상북도 뭐예요? 봉화 토지라든가 경상남도 진도라든가 거제라든가 이런 농촌 토지하고 자 어디에 똑같은 그게 뭐예요? 자 세종시라든가 이렇게 뭐예요? 도시 토지가 있다는 점. 그러면 대한민국은 뭐예요? 공시지가가 자 제일 비싼 땅이 명동땅 충무로 땅이라 했죠? 1m가 뭐예요? 1m가 얼마니까 8천만 원이니까 이 8천만 원이니까 0.1만 하더라도 뭐예요? 이게 800이에요. 그 0.1이라고 하는 것은 1m하고 뭐라고 10cm 있죠? 10cm 요만큼이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이런 땅은 국가가 뭘 많이 거둬야 되니까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니까 이런 농촌 땅은 그냥 측판 측량 있죠? 측판 측량을 사용해갖고 이 거리를 11m하고 뭐예요? 이 11m 이렇게만 계산하면 이게 120이래요. 근데 자 뭐가 지나간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이 세계적으로는 뭐예요? 이 경선하고 뭐예요? 위선이 지나가니까 이 Y축하고 뭐예요? X축이라는 좌표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떤 한 필지도 대한민국에는 어떤 한 필지도 이렇게 뭐예요? 무슨 선이 지나가고 경선이 지나가고 뭐가 지나된 게 지금 위선이 지나가죠? 그게 보여 안 보여요? 그건 안 보이지. 이거 측량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렵지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쪽은 Y축 이쪽 X축이죠? X축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학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그냥 그 이건 수학이 아니에요. 그냥 그림이라 생각하고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배운 거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Y축이 X축이야. 그러면 이게 원점이죠? 0과 0이죠? 이 점이 이 원점에서 얼마큼 떨어졌냐는 게 이렇게 보면 이 원리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점은 원점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자, X방향으로는 네 칸이죠? 그죠? 그 Y방향으로는 이게 뭐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그럼 이 점은 원점에서 X방향으로 4칸이고 Y방향으로 4칸이고 이게 좌표라는 거예요, 좌표. 그러면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중에 그 비싼 땅들은 이 대한민국을 뭐예요?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대한민국 이렇게 쳐놓고 이게 몇 도선? 이 38도선 이렇게 정해놓고 이 원점에서 이 거리가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좌표를 통해서. 그게 좌표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당연히 좌표라는 개념이니까 뭐예요? 여기 이게 Y축과 X축이 요거는 원점에서 거리가 몇 미터다. 이게 약속을 정해놓는 거야. 그러면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뭐예요? 거리를 빼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거리를 빼면 이 거리가 1cm까지 11m, 11, 2cm까지 거리 계산이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면 어디 보통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뭐예요? 이 탁구원까지 보인다 그러죠? 위에서 위성을 통해서 보면 이 거리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0.1제곱미터가 800인 땅은 국가가 뭘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이거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죠? 그러니까 거리 계산을 이렇게 뭐예요? 1cm까지 거리 계산을 하는 거야. 그 이걸 곱해버리면 120 얼마? 3.431이에요. 431. 그러면 소점 아래까지만 하고 0.2, 이 똑같은 크기라도 농촌은 120인데 여기는 얼마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 2.4가 더 많죠? 국가는 더뭘 많이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니까. 세금도 많이 걸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도의 형태를 등록하거나 이런 식으로 축척이 얼마? 500분의 1인 뭐예요? 이런 땅값 비싼 도면은 필지들이 이렇게 뭐예요? 농촌의 전다처럼 이런 식으로 분리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직각으로 되어 있겠죠? 다 도시 지역이니까. 그런 토지 하나마다 다 뭐가 비싸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뭘 이용한다는 게 이거. 이 경계점 요거를 경계점을 필지와 필지를 나누는 선의 무슨 점? 선을 굴곡한 꺾인 점이 이렇게 뭐예요? Y와 X축 있죠? Y와 X축의 무엇으로 이렇게 좌표로 정해져 있다, 좌표로. 그래서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을 말하는데 자, 땅값이 비싼 뭐예요? 농촌 지역은 그림 형태로 자, 그림 형태로 뭐예요? 등록을 시키고 그다음에 뭐예요? 비싼 토지는 무슨 형태로 이 경계점을 좌표 형태로 뭐예요? 좌표 형태로 등록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럼 그 아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점을 뭐예요? 경계점을 뭐로 연결한 거 이거 다? 직선으로 연결이 된 선이다. 이게 요 경계점을 굴곡점을 뭐로 연결한 거 이거?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다. 그 얘기 지금.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머릿속에 까먹지 말 것은 경계점이라고 하게 되면 모르면 맨 뒤에 뭐로 끝내야 되고 점으로 끝내야 되고 그 밑에 경계라고 하는 것은 맨 끝에 뭐로 끝내야 돼요? 선이다 아니게요. 그 선이 그게 직선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일단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